안녕하세요. 날씨 해설의 김소영입니다. 내일 동해안에 강수가 예상되고, 또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져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을 모식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 대륙 고기압의 중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점차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동해상으로 북동풍이 유입되어 지형적인 원인으로 동해상에는 비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눈 또는 비가 예상되며, 특히 강원 남부 산간에는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5km 상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고,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합선이 조밀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 주말까지는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에 한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보다는 다음날 바람이 약해질 때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는데요. 바람의 세기와 하늘 상태가 기온 냉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동안 강한 바람은 기온 하강을 방해하는데요. 이것은 바람에 의해서 공기가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맑아 야간에 복사 냉각이 일어나 지표면의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상층의 따뜻한 공기와 쉽게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흐린 날에도 기온 하강이 저지되는데요. 이는 상대 습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지표 부근에서의 냉각이 제한을 받는데 그 이유는 수증기가 지구 복사열을 효과적으로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맑은 날 바람이 약할 때 야간에 복사 냉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기온 하강이 잘 일어납니다. 그럼 3차원 영상을 통하여 동해안 강수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상에서 약 500m 상공의 바람의 흐름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내일 아침에 대륙 고기압의 중심이 중국 북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점차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서해상으로는 북서풍이, 동해상으로는 북동풍이 불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서해상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오늘 밤으로 풍랑특보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으로는 북동풍이 유입되어 지형적인 원인으로 동해안에 구름이 형성되겠습니다. 그럼 동해안의 강수에 대해서 단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서로 단면을 잘라 내일 낮에 대기의 연직 분포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에 비해 동쪽 지형이 높은데요. 태백산맥이 있어서입니다. 동해안으로 북동풍이 유입이 되면 태백산맥에 의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내일 새벽부터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 동쪽 지방에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그럼 내일 내리는 강수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붉은 선은 대기의 영도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도선이 태백산맥 부근을 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내일 강원 산간과 경상북도 산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강원 중남부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